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타게 유찬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원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뉴욕 시장의 충격, 뭐 금리,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을 받아갑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시장이, 정반대 시장이 또 나타나면서 참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갈피 잡기 힘드실 텐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뭐 이런 국채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안에서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급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급에 따라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오늘도 개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3,400억 원 넘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또 정반대의 흐름. 어제 2조를 팔았는데 오늘 다시 4,000억 원 넘게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정호연 부장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자, 동학개미가 떠받든 증시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는데 네.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그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열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올인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오늘은 이제 골드만삭스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골드만삭스 의견을 지속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네. 뭐 개인 투자자가 지금 투자 상태가 지금 과도한 상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평균 전체 거래 대금의 한 70%를 이제 개인 투자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런 상태는 이제 수치로 보면 지난 5년간은 한 50% 정도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표상으로는 지금 단기 가을이라고 골드만삭스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2007년이란 말은 이제 그 펀드 붐이 일었던 시기인데요. 이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 시총 대비 개인 투자자는 한 6.6% 정도 지금 매수한 상태로 지금 07년 대비 이제 그때는 이제 9.6% 정도 매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아직 가열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실제 이제 그 지표로 한번 살펴봐도 실제 이제 그 주식 매수 지금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네. 여전히 지금 이 07년도 대비는 지금 아직 상당히 많이 낮은 상황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투자자 예탁금도 지금 한 64조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일시적 가열이다. 다만 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매수 여력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또 생각했을 때는 과도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의견은 뭐 개인 투자자들 여전히 뭐 그 전에 비해서는 최고치였을 때 아직 못 미친다. 여전히 아직 뭐 뜨거운 뭐 거품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체크를 해봤고 유 대표님께 그럼 여쭤보면 자 개인은 어쨌든 뭐 기회만 되면 계속 살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은 안 받쳐줍니다 또. 네.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 안에서 연기금은 정말 40일 거래일째 팔고 있는데 이건 네. 진짜 이제 뭐 세기도 힘듭니다 숫자를. 왜 이렇게 기관 연기금은 파는 걸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시장 자체가 방향을 좀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급이 계속 그날그날에 따라서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갈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를 보여줬지만 또 그 다음날 미국 주식이 급락이 나와주다 보니까 다시 또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또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의 답이 일부 답이 있는 게 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아까 50%에서 70%대까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자금을 받아와야지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과거 전통의 펀드 수익률이 뭐 별로 안 좋았거나 혹은 펀드보다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흐름도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도 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매도를 좀 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고 연기금은 계속해서 올라오면 올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흐름은 뭐 IT 쪽으로 하고 IT 쪽하고 일부 좀 섹터별 화학주 해가지고 일부 연기금이 매수가 유입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세 그리고 다시 또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세 이런 흐름들이 연기금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은 연기금의 매수를 공격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자, 기관 연기금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역시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이 외국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키를 갖추고 있는데 전 이사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외국인들은 언제쯤 좀 매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어쨌든 작년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들어올 여력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이 팔았기 때문에 뭐 들어올 여력 충분히 있는 거는 거의 지금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도 이제 자기들은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주식시장 성과가 좋은데 외국인 투자는 이렇게 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자기들 스스로 보고서에 네. 그렇게 적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결국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환율 부분인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화를 12개월 내에 한 1,020원까지 지금 원화 강세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외국인 수급과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딱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원화 강세로 좀 돌아서야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고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시장도 그렇고요. 이제 골드만삭스 외환팀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미국 달러는 지금 고평가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고평가란 말은 원화 이제 그 기타 통화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원화가 강세로 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상태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화 가치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2개월 내에 한 8% 정도 절상된 한 1,020원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에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제 국내로 유입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뭐 지표로 지금 봐도 지금 결국에 과거 수치를 보면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좀 돌아섰을 때 원화 강세가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실제 달러 인덱스가 어제는 좀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좀 약세 기조를 좀 보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이런 부분은 결국에 이제 외국인 유입을 결국에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을 동향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최근에 뭐 환율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그렇고 정호연 이사의 의견도 그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 대표님께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해외 요인, 국채 금리, 인플레이션 여기에다가 수급까지 꼬이면서 막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이제 또 역으로 막 투자를 하게 되시면 이런 구간에 손실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엄밀히 따지면은 지난 1월 중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간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좀 쉬어가야 되는 시점이라 말씀드렸고 어쩌면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3월 증시는. 그렇다면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주식을 아예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시장은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 우려감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약간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이 계속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선방하는 걸 본다면 과거 전통 불뚝주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했었던 걸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3월에 정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트로이카주들,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은행, 뭐 철강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상반기나 뭐 가을까지 수익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을 좀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그들 주도주가 정말 변화가 된다면 계속해서 일부 저점 매수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3월 중에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진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다음 주면 이제 3월 1일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3월 시장이 시작되는데 뭐 이러면서 3월의 전략을 저희가 좀 세밀하게 드렸습니다. 3월에는 어쨌든 2월에 이런 변동성이 계속 좀 이어질 수도 있다.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주도주가 바뀌는 걸 잘 포착해서 저가로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러면서 올해 전체적인 투자 전략 수익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짜보자라고 두 분이 좀 알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코티 정호연 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